안녕하세요. 꽃언덕입니다. 저희 이 디지털리스가 전에 분갈이를 이거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안 해줬는데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가지고 해주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해줬는데 이렇게 시들시들해요. 이게 꽃이 이렇게 아직 물기도 있고 습한데 이렇게 시들합니다. 그래서 이게 하원에서 있었던 흙을 좀 갈아줘야 되나 해서 지금 좀 갈아주려고요. 같이 한번 갈아봐요. 봄꽃들을 아주 사들였더니 화분도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 그릇에다가 그냥 흙만 갈아주려고요. 뿌리가 이렇게 꽉 찼어요. 뿌리 좀 보세요. 완전히 꽉 찼어요. 그리고 뿌리 상태가 그렇게 싱싱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화분을 빼보면 이 실뿌리가 하얀데 조금 이거 갈색 같아요. 그렇게 싱싱하진 않은데 다 털기엔 그래도 꽃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달려있어서 털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털려고요. 조금만 털어야겠어요. 화원에서 온 흙은 이렇게 덩어리가 졌어요. 이렇게 딱딱하게. 스펀지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리고 이만큼을 키워낼 정도면은,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많이 찰 정도면은 이 흙은 거름을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띄고 새흙을 좀 올려줘야 되겠어요. 오, 여기 그풀 냄새가 되게 진해요. 아, 이게 독초라 그러던데. 장갑을 안 끼고 해도 되려나? 장갑을 안 끼고 해서 무슨 일 있으면 유튜브로 다시 무슨 일 있다고 전해드릴게요. 저는 이렇게 장갑이나 뭐 장비를 잘 사용을 잘안 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잘안 해요. 이렇게 맨손이 편하답니다. 오, 뿌리가 엄청 많아요. 그러니 이 흙이 거름이 이게 한 50cm, 60cm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이거 봐요. 이렇게 긴데. 그리고 가지마다 이 꽃송이를 이렇게 맺어 있거든요. 이게 이 요렇게 이파리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맺었답니다. 그러니 이게 영양이 부족할 거는 같아요. 뜯어주고 물도 좀잘 빠지고 영양도 좀 있는 새흙으로 좀 갈아줘야겠어요. 이렇게 비실비실해요. 너무 햇볕에 내놔서 그런지 왜 그럴까 모르겠네요. 뿌리가 근데 너무 딱딱하게 뭉쳐져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많이 털면은 몸살할 텐데.
몸살할 때 내진 꽃송이들이 성을 나나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놔둬도 건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물을 줘도 누런잎이 돼요. 자꾸 잎이 이렇게 누런잎이 자꾸 처지고 큰 잎을 좀 떼줄까. 저도 이 꽃은 처음 키워봐요. 어쨌든 제가 꽃을 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접하는 꽃이 많아요.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안 죽이고 살려보려고요. 적당히 뿌리는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. 지피로 싹을 냈나 속을 한번 보는 거예요. 지피는 파헤쳐줘야 될 것 같아서. 그리고 왠지 이렇게 중간, 이 중앙은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으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따뜻해. 뭔가. 됐어요. 이만큼만 풀고. 콜라이트랑 마사랑 이것저것 섞었어요. 많이 거칠게 여름 잘 나라고 거칠게 썼어요. 물 배수 잘 되라고. 그리고도 그 화분갈이 용토도 많이 섞어주고. 뿌리가 편하게 좀 이렇게 자리를 좀 편하게 퍼뜨려주고 몸살은 분명히 하겠죠. 그렇게 많이 뿌리를 뜯어냈으니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꽃이 신기해가지고 샀어요. 이렇게 길게 뻗으면서 대가 올라와서 피는 게 신기해가지고. 예, 꽃집에 갔다가 이거 저기 수국 두 개 사면서 이게 보여가지고 샀어요. 수국 사러 갔다가. 이름도 어려워요. 디기탈리스. 저 꽃 이름도 진짜 외우기 힘들어요. 특이한 이름이 많아가지고. 디기탈리스. 외래종, 뭐, 신종 이런 게 많아가지고, 진짜 이름이 진짜 많아요.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. 올 봄, 올 1월 달부터 이렇게 봄꽃에 관심을 뒀는데 이렇게 꽃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. 이렇게 특이한 꽃들도 많고
이거 이렇게 시들어 갖고 이렇게 분갈이 할 땐 좋네요. 이렇게 딱 뻣뻣하지 않으니까. 이게 지금 싱싱했으면 이렇게 끊어졌을 텐데, 이렇게 잡을 때. 이 기장에 이 기장을 버틸 만한 그 화분 길이가 별로 집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심어져 있는 그릇에다 심기로 했어요. 하도 봄에 꽃을 사드렸더니 화분이 없어요. 얘가 키가 커가지고요. 얘가 키가 커가지고 흙을 안 눌러주면 안 되겠어요. 좀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게 좀 눌러야 될 것 같아요. 다른 애들은 적당히 누는데 얘는 좀 꽉꽉 중심을 좀 잡고 서 있을 것 같아요. 살아나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. 얘가 특이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잘 크면 이게 이쁠 텐데. 좀 보세요. 위에가 저 다 피고 요런 송이들이 줄기가 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또 피고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? 이런데 쭉 올라와서 피고 쭉 올라와서 피고 여기 아주 엄청 많아요 나올 때는. 근데 얘가 이렇게 비실거리면 안 되는데. 얘네들이 살아야 될 텐데. 이 끝에까지 다 피도록 이것도 펴 있어야 될 텐데, 이게 떨어지네요. 이게. 너무 빼앗겨 내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, 분갈이를 아예 해버리고, 약간 그늘에다가, 이 몸조리 좀 시켜줘야겠어요. 네.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오늘 저희 이거 얘네 쇼핑하러 갔다가 일주일 전에 얘네 쇼핑하러 갔다가 특이한 애 봐가지고 사왔어요. 이렇게 특이하고 멋있어요. 얘는 별수고 별수고 별처럼 생겼고요. 작은 소형으로 이게 새로 개량한 거래요. 이거 정말 작아요. 이렇게 한 땀밖에 안 돼요. 작고 작은데도 벌써 이게 두 송이나 달려있어요. 이렇게 두 송이나. 너무 예쁘네요. 별같이 생겼고 이거는 무슨 수국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좀 평범한 것 같죠? 하지만 색상이 새로 피는 거는 노랗게 피고 좀 핀 지 오래된 거는 너무 예쁜 분홍색이에요. 분홍색도 진짜 특이해요. 그리고 점점 있을수록 그 진한 분홍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. 빨간색에 가까운 진한 분홍.
그러니까 세 가지 색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이래 보여도 두송이랍니다. 이렇게 두송이. 이렇게 작습니다. 한 뺨도 안 돼요. 이뻐요. 이게 지금 줄기가 연하고 가늘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중앙에 딱 이렇게 기대놨어요. 그러니까 줄기는 안 흔들리고. 이거는 오자마자 분갈이 해줬어요. 해줬는데 몸살도 안 하네요. 짱짱해요 얘는. 이쁘죠? 보라색이라 이렇게 놔두니까 얘는 남자 같고 얘는 여자 같아요. 키도 남자애가 좀 더 커요. 예쁩니다. 예쁘죠? 이게 얘가 특이하고 예쁠 것 같은데 잡히면은 디기탈레스. 이름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특이하고 예쁩니다. 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. 다 크면 키도 더 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